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니 뭐 괜찮아요. 21살이면 뭐. 그럼 네. 지금까지 뭐 애인을 사귀었던 경험이라든지. 있긴 손님 오셨어요. 아, 잠시만요. 알겠어요. 예, 그러면 네. 신청곡 하나만 남겨주시고 가시면 안 될까요? 아, 예, 다녀오세요. 아, 손님이 오셔서 지금 손님이 오셔가지고 잠시 주문을 받으시고 다시 돌아오실 겁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니까 당연히 그게 첫 번째죠. 저희가 사실 무례한 걸수 있어요. 아르바이트 도중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전화를 걸었다라는 건 저희가 무례한 걸수 있으니까. 아까 신청곡을 여쭤봤는데, 제가 하나 골라달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네요. 그러면 저는, 소울스타? 아, 휘성. 휘성의 진짜 사랑 노래. 이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돌아오셨나요? 성경 씨? 성경 씨, 이렇게 인사도 안, 못 드리고 가나요? 성경 씨? 아, 성경 씨. 아유, 노래 들으시면서, 예, 저희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성경 씨, 고생하시고요. 노래 듣고 올게요. 아카펠라, 그리고 R&B 성향이 이런 뭔가 스케일들이 상당히 인상 깊은 그런 곡이었어요. 6678님, 진짜 생방의 묘미네요. 손님 왔다고 하는 말에 빵 터졌어요. 설에 추운데 알바하시는 분들 다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너무 아쉽게도 인사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연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씨, 돌아오셨나요? 여보세요? 아, 또 손님이 왔나요? 지금, 지금 손님 또온 건가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성경씨. 좀 손님은, 뭐, 무사히 잘 받아주셨나요? 그 주문. 여보세요? 잘안 들려요. 아, 잘안 들려요? 여보세요? 들리나요, 이제? 네. 제가 좀 마이크에 가까이 왔습니다. 네. 뭐, 손님은 잘 돌아가셨고요. 네. 뭐 시키셨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아, 지금 만들고 계세요? 아, 이런, 아유, 바쁘셔. 알겠습니다. 아이고, 일단, 뭐, 아메리카노 뭐 이런 거 시키셨겠죠. 어쨌든, 맛있게 잘 만들어주시고요. 또더 이상 전화를 길게 하는 거는 또 손님께도 그리고 성경 씨한테도 조금은 잘못하는 것 같으니까 일단 네.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성경 씨 조심히 아르바이트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 예, 성경 씨가 상당히 충실하신 분이세요. 아르바이트에 충실하기 때문에 또 이제 조심히 또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예사일님, 안녕하세요. 쫑디, 저는 지금 집이에요. 아버지랑 홍어랑 과메기 먹으면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아빠는 푸른밤 처음 들어보시는데 쫑디 목소리 좋다고 칭찬 엄청 하셨어요. 제가 다 뿌듯하네요. 근데 밤에 먹어서 그런가? 지금 속이 너무 쓰려요, 쫑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요? 속이 쓰리시다니. 이거 전화 연결을 해서 속이 얼마나 쓰리신지 좀 여쭤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전화 연결.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푸른밤 종현이고요. 네.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부산에 사는 정혜민이라고 합니다. 혜민 씨. 네. 그렇군요. 네. 그래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16입니다. 아, 16. 네. 사연에 남잔지 여잔지가 안 나와 있었죠? 아, 저 여자예요. 여자죠? 그래요, 혜민 네. 씨. 아니, 좀 아, 여쭤보려고. 아버지가 잠깐. 아니, 네. 아니요. 근데 아버지와 함께 듣고 계시는 거예요? 네, 지금 아니, 가족 혹시, 다 아, 같이. 여성분이신 것 같았는데, 혹시나 실례가 될까봐 아, 목소리 듣고 그럴 것 같았는데, 혹시나 남성분이시면 실례가 되니까, 사연에는 안써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네. 또, 지금 늦은 시간인데 함께 계시고요. 네. 금방 웃으셨던 건 아버지의 목소리셨나요? 네, 지금 계속 웃고 계세요. 아, 옆에서 좀 즐겁게 함께 해주고 계시군요. 네. 홍어랑 과메기 드셨다고요? 네. 너무 많이 드신 거 아니에요? 속이 왜 쓰릴까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원래 평소에 좀 홍어 드세요? 네, 저 원래 좀잘 먹는 아, 편입니다. 홍어의 음식이 좀 이제 톡 쏘는 맛이 세다 보니까 네. 많이 먹으면 좀 속이 쓰릴 수 있거든요. 너무 신나서 많이 먹은 거 아니에요, 오늘? 그런 거 같아요. 아, 혜민 씨, 근데 사투리 되게 잘 쓰시네요. 저 부산 사람이라서 사투리 그냥 네. 자연스럽게. 네. 아, 저 사투리 쓰는 사람 너무 좋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요? 예, 네, 되게 좋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아니, 전 저희 주변 스태프들이 사투리 쓰면 꼭 하나씩 배우고 싶어해요, 되게. 정말요? 저에게 오늘 추천해 줄 만한 사투리 있을까요?
사투리? 삽자끓이가 뭔지 아시냐고. 삽자끓이가 뭔지 아시냐고 여쭤보라고. 삽자끓이요? 네. 삽자끓이가 뭐예요? 제가 예,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예, 아버님 안녕하세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혜민이 아버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혜민이 아버님. 예, 삽자끓이가 네네네. 집 앞에 어기의 그 길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아오. 예, 그게 이제 삽자거리랍니다. 아, 삽자거리, 집 앞에 있는 거리를 삽자거리라고 하는군요. 예, 예. 아, 저는 또 뭐 삽작삽작 이런 소리, 삽자거리지 마라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아, 그렇군요. 예, 예. 아버님, 이제 따님이 지금 속이 좀 쓰리다고 하니까 좀 잘 챙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푸른맘 오늘 처음 들으셨다고 하는데, 예. 나중에도 좀 인연이 되시면 푸른맘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좀 어떠셨어요? 오늘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새벽까지 있어 이제 이렇게 하면서 네네 우리 이제 가족들이랑 이렇게 들으니까 처음 듣는데 라디오 보고 처음 봤어요. 네, 아 정말요? 근데 진짜 굉장히 좀 설레고. 아, 그래요? 아버님 저도 설레고 참 뿌듯하고 재밌네요. 아, 감사합니다. 또 내일 또 이제 가족분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오늘 있었던 예. 일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버지 전화 받으신 기념으로 혹시 신청곡 있으신지? 예, 그 임재범 씨의 네, 임재범 씨 너를 위해 한번 임재범 씨의 너를 위해 예 아 살짝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아버님? 살짝요. 네, 살짝요. 아니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아, 살짝이지만 그래도 어느 예. 부분 좀 자신 있으신 부분 짧게 한 뭐 한 10초라도 한 5초도 괜찮습니다. 그 저 맨 마지막 부분 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기대할게요. 나를 위해. 감사합니다. 예, 웃음 소리까지. 아, 예. 상당히 유쾌하신 아버님과 함께. 아, 감사합니다, 아버님. 네, 감사합니다. 혜민 씨. 네, 혜민 씨. 저 잠깐 잊고 있었어요. 혜민 씨, 뭐 하고 계셨어요? 네? 뭐 하고 계셨어요? 옆에서. 옆에서 휴대폰 잡고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요. 네. 혜민 씨, 뭐, 속 어서 좀 나아지시길 바라겠고요. 네, 나아졌습니다. 아, 지금 괜찮아요? 네, 바나나 우유 먹었더니 괜찮아졌어요. 아, 바나나 우유 최고네요. 알겠어요. 아버님과 또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네. 늦었는데 조심히 하루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님 감사하고 혜민 씨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주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이야, 되게 밝은데요? 아, 너무 밝네요. 좋습니다. 아버지와 또 이렇게 함께 명절 맞이해서 늦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서로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그런 모습이 너무 따뜻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과메기, 홍어 뭐 이런 거 많이 먹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이제 속이 쓰리면 좀 여러분 멈추시고 바나나 우유 드시면 되겠습니다. 아, 지금 미니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시고 계세요. 정예진님, 오늘 한 가지 팁을 배웠네요. 속 쓰릴 땐 바나나. 여러분 적으세요. 속 쓰릴 땐 바나나. 매운 거 먹었을 땐 토마토 주스. 나유진님, 오늘 푸른밤 푸근하니 재밌어요. 라고. 그죠. 정말 뭔가 따뜻한 느낌이 들지 않았나요? 뭐였죠? 속작거리? 삽작거리. 예, 삽작거리도 오늘 사투리도 배웠고요. 삽작거리. 예, 박정은님, 호탕하신 아버님 웃음소리라고도 보내주셨어요. 아, 그래요. 이렇게 또. 사실, 이렇게 통화하시는 걸 꺼려하실 수도 있는데 기분 좋게 받아주셔서 또 푸른밤에서도 너무 감사하다고 좀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네요.